고맙다. 조심히 가라. 이름 모를 송우야.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본드레이크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꽤나 많이 와본 호수인데, 이 호수는 재미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저수지나 댐같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따로 없고요. 이 호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링워터 레이크라 해가지고 이제 온천수 호수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어로 온천수보다는 지하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저수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 그 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된 호수예요. 그로 인해서 또 재밌는 특징이 또 몇 가지 또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수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맑고요. 근데 지금 초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내내 쌓였던 많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수위가 살짝 오른 상태인데, 그 외에도 평소에 거의 수위가 일정이거든요. 그 일정한 수위로 인해서 이제 뱃의 생태라든지 습성 같은 게 한국하고 일본 조금 틀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재밌는 호수에서 한번 뱃 말고도 어떤 물고기가 좋으니까 제발 한 마리라도 볼 수 있도록 요 녀석하고 오늘 요 녀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거의 호수에서 가장 얕은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아마도 봄 되니까 좀 산란하러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점심시간. 또 다시 출발. 2차전 시작. 아침 한 오후? 한 오후 한 한두 시까지 이제 저기 완전 거의 최상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수심 1-2m 남짓 그런 포인트를 해봤는데, 물이 너무 차고 생명체 기운이 1도 없었어가지고 좀 살짝 중류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곳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은 8m. 낚시 좀 수영이나 할까? 비트란 왔어. 서서? 우와, 송어야. 야, 와. 우와, 송어. 야, thank you very much. 야. 우와, 나 송어 처음 잡아봐. Coming home to ya. I remember swinging high on the playground. Side by side, we slide on the way down. And I can see us running around the house. You'd be like chasing me until I run out of my mind. 어느 종류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송어야.
어, 빨리 놔줘야겠다. 와, 지금 태어나서 처음 송어를 잡아봤는데요. 야, 송어? 이게 무슨 트라우트 종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송어나무 너무 이쁘게 너무 작네. 저쪽은 이제 스키어베? 그런 거로, 어우, 잡아왔더니, 이런 녀석이 나왔어. 와, 신기하네, 신기해. 어쨌든 명깡이다, 명깡.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이파이. 뭐라 잡았다 오늘 뭐라 잡았어. 아빠 해줄게. 고맙다. 조심히 가라. 이름 모르는 송어야. 한 마리 잡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와, 게다가 송어랑 물고기도 처음 잡으니까 와 공격성이 어마어마. 어, 또 때렸어. 어머. 진짜? 여기 물고기 많은가 보다. 와, 공격성이. 공격성이 어마어마하네. 이 스키어비 크랑크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숨은 나무 사이사이를 굉장히 돌파력 있게 밑걸림 없이 공략을 해서 아까 전에 베스 잡으러 왔는데 저런 녀석이 나와. 아, 뭔가 이게 물고기마다 손맛이 조금 틀리거든? 근데 태어나서 처음 맛본 손맛인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송어였어. 더 팔딱댔어? 더 공격성이 있었어? 어. 그냥 뭔가 한국의 송어는 진짜 이만한 막 손가락 한마디만한 루어로 물고기 잡거든? 막 그렇게 벌레 같은 건 먹어서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걸 잘 공격 안 한 것 같아. 나도 그 장르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와... 씨. 웬만한 베스도 먹기 힘들어하는 이런 꽤나 큰 크랑크인데 거의 2분의 1로 쓸 크랑크인데 이걸 한 번에 꼴딱 먹어주네. 와... 이 루어는... 어... 특징이 뭐야? 어... 일단 이름은 메가베스 S크랑크. 그리고 기본 또 이 크랑크가 보면 이게 찍힐지 모르겠는데 이 무게 중심이 이 바로 배 아래 있거든? 그리고 저중심 저중심 시스템이란 건데 이게 루어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액션이 타타닥 잘 나와. 워블링 액션이 강한 파 이제 강한 파동과 진동을 낼 수 있는. 워블링 액션이 뭔데? 워블링은 이거. 이제 롤링 액션은 이거. 좌우로 흔들리는 거. 근데 그 중에 워블링 액션 위주의 크랑크 베이트. 그래서 배가 뚱뚱하구나. 어, 그치. 뭔가 이렇게 띠뚱띠뚱 거리는 거는 좀 플랫해 배가. 근데 이렇게 오는 거는 배가 뚱뚱해. 그런 느낌? 와. 아, 진짜 아직도 뭔가 와, 처음 잡은 물고기니까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호수 안에 송어가 있어. 그것도 베스용 꽤나 큰 크랑크 베이트로 잡았어. 와. 욕심이 많은 아이네. 어, 아, 진짜 어떻게 조그만 호수에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공존하고 살 수 있는지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맞아. 아마 포인트 또 이동해봐서 이런 비슷한 포인트 또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오늘 웨이더 촬영장비 낚시장비 다 들고 지금 와 지금 몇 킬로를 걷고 있는데 몇 킬로를. 이래서 뚜벅이는 물어요, 뚜벅이는. 그니까 저번엔 여기에 차를 타고 왔는데 차 타면 30분 거리를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려서 그리고 또 30분 이거 들고 걷고 그래도 그런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 와.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끝으로 이 녀석을 또 한번. 베스가 잡히면 좋겠지만 뭔가 베스는 보이는데 베스는 안 먹고 애꿎은 송어만. 어, 사과에 띠이 난리가 났네. 그러게, 물고기가 계속 뛰네. 왔어. 왔어? 오리쉐. 뭐야 베스야? 뭐냐? 크진 않은데. 또 송어야. 됐어? 또 송어야. 송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힘 좀 빼자. 아이고. 와, 뭐. 어, 이제 좀 얌전해졌다. 송어 맛이요? 또 송어 한 마리가. 아. 와, 엄청 힘이. 송어는 크랑크를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 크랑크 베이스한 거거든. 놔줄 거다, 임마. 내가 놔줄게. 좀만 기다려. 이제 힘, 어느 정도 힘 뺀 다음에.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억지로 잡으려 하면 그 낚싯바늘 손에 박혀버리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진정시킨 다음에 물고기를. 물고기 만지기 전에 항상 손을 차갑게. 왜냐면 물고기 체온은, 아, 체온이래. 물고기는 그냥 지금 차가운 상태거든? 근데 우리 손은 한 37.5도인가? 그렇잖아? 갑자기 화상 입을 수가 있어, 물고기가. 이렇게 손 적셔 놓고. 아, 놔둘게, 놔둘게. 미안해. 아픈가 봐. 아이고. 와, 신기하다. 난 이게 정확히 어느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빨 봐, 이빨도 엄청 나서.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공격적인가? 됐다, 빼졌다. 고맙다. 크긴 다 그만하네. 엄마 데리고 와. 베스 친구한테 이것 좀 물라 해. 너희 친구들한테 먹어라 해. 너네 먹지 말고. 그래도 두 마리나 잡았네 오늘. 어, 진짜 신기한 경험한다. 아이, 이거 베스용, 베스 전용 민어, 베스 전용 크랑크베이트인데. 이제 송어 전용이라고 불러야겠어. 와, 신기하다. 집 가는 길. 아, 저 오늘 뿌듯하다, 뿌듯해. 우리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물에서 들어가고 했는데 뭔가 성과를 거뒀으니까. 맞아. 굳이 그 송어를 잡으러 온 건 아니었는데 눈먼 송어 두 마리가. 뭔가 좀 나도 좀 충격적이야. 지금 내가 이 낚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13살 13년 했나 내가 지금? 초등학교는 12살. 12살이야? 응. 한국 나이 12살이지. 내가 13년, 14년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에 충격적. 이런 물고기 잡힌 게? 어, 이렇게 잡힌 것도 신기하고. 아, 저렇게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아, 배고프다 이제. 빨리 집 가서 김치찌개 쇠주 한잔 딱. 쇠주.